고엽제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요즘 제가 뉴스를 TV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질 못했는데 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들으면 예. 라디오를 들으면 그 주한미군 이 고엽제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증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그동안 이제 미군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보도에서 되게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덮어지거나 보도가 아예 안 되거나 그런 게 주로 그동안의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계의 반응이었는데 모든 언론계가 그런 건 아니고 민중의 소리 이런 데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서 보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언론 말고는 다들 외면했던 사안인데 이번엔 좀 다르죠. 그래서 주한미군 측의 대응도 다르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다르고 언론들이 대응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듣기에는 주한미군 미대사관 쪽에서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미국의 기조는 Never 2002. 예. 2002년의 재현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미군 측의 입장이랍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뭐? Again 2002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지난번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이 있었죠. 2002년이 무슨 일인지 월드컵만 기억하시는 분, 는 안 계시겠죠? 우리는 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에 처음으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 그 넓은 도로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꽉 채웠던 사건이 있었죠. 제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못 하게 했던 곳이잖아요. 성역처럼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했던 곳인데 그 앞에 도로를 완전히 다 점거해서 거기서 효순이를 살려내라, 미선이를 살려내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뜨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돌탱이님은 2002년엔 월드컵만 알았다고요. 당시에는. 예. 돌탱이님은 소고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큰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2000년부터 이 미군들과의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 전에도 물론 주한미군 범죄가 심각하다 이런 건 알았지만 공중파나 이런 데서 전혀 나오질 않았었는데 2000년에 이제 매향리 폭격장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매향리 폭격장에 주민 대책위원장님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폭격에 반대하는 그 깃발을 내렸다 해서 구속이 되면서 매향리 폭격장 문제가 촉발이 됐었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오노가 금메달 우리 금메달 반칙해가지고 오노 액션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당시 그런 Fucking USA라는 노래도 유행했고 또 F-15K 다 낡은 전투기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팔려고 강압적으로 당시 부시가 방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그 패러디한 뭐 여러 가지 음성 그 대화, DJ와 부시의 대화 이런 거를 이제 성대모사 해가지고 패러디해서 이런 게 인기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온 국민들이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는 미군 범죄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 전동록 씨라는 분이 이제 미군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거기 바로 또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2002년에는 거의 이제 절정이었죠. 그 반미 감정이. 그래서 당시에 뭐 대통령 후보들이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 촛불 집회 현장에 와가지고 유세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인데 반미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국민적 정서가 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이상 미국에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 나라이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인식이 이제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벌써 이제 10년이 가까이 됐네요. 효순이 미선이가 살아 있었으면 지금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랬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때 효수님 이선희 사건 때 촛불을 들면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 시민으로 좀 또 깨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번 2008년 광우병 사건 때, 광우병 때 촛불이 이제 뭐 전 국민적 촛불로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외교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그 정도인데 이 정부가 사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자꾸 목소리를 내고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엽제 문제도 저는 뭐 그동안 이런 미군 한미 이런 불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한미 관계를 그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괴물인가요? 괴물. 괴물이란 영화에 보면 그 영화 시작에 그런 게 나오죠. 한강에 독극물 방류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미군이 한강에 포르말데이드인가? 그런 독극물 몰래 방류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뭐 난리가 났었죠. 한강이면 그 서울시민들 식수원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게 유야무야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랬던 배경에 보면 그 소파 협정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군사 협정,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예.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국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우리의 재판권을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니 어떻게 나라 이 정부 책임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국민들 먹는 물에 독극물을 탄 외국 군대 외국 부대에게 문제 제기를 못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이번에 똑같이 또 반복이 됐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들었는데요. 그 괴물 영화에 보면 괴물 영화에 그 독극물 뿌리는 한강물에 독극물 뿌리는 이 장면에 거기 병인가? 하여튼 그 화면에 그 이번 그 고엽제 있잖아요.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하잖아요. 이번 고엽제 그 이름이 에이전트 오렌지인데 에이전트 오렌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누구 능력 있으신 분들은 괴물 화면 빨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괴물에 에이전트 오렌지가 등장하는지 아닌지. 예, 송현숙님 기억난다고 맞장구 치시네요. 채팅창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에이전트 오렌지. 어린지. 예. 에이전트 오렌지가 괴물에 등장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랬다면 정말 대단한 영화인데 대박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지금 구미에 7곡 거기 미군 캠프에 미군 기지에 판묻었다라는 당시 그 작업을 한 군인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게 됐죠. 30년 만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거고 미군의 양심 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거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동네의 주민이 150명 중에 뭐 20명이 30년 동안 암으로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10명이 암 투병 중인 비정상적인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마을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거죠. 그것이 이제야 밝혀졌는데,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이렇게 뭐 수습을 뭐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효수님 이선희 사건에도 그랬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사자가 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다거나 수사에 참여해서는 사실 안 될 말이잖아요. 뭐 살인사건을 저질렀는 범인이 같이 수사 회의를 하거나 이 형을 얼마를 줄거나 같이 논의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군이 이 사건 수사에 거의 그동안은 전담을 해왔었고 이번에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런 독극물, 고엽제에 버금가는 독극물, 또 전국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라는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독극물이 매립이 된 데가 또 있다. 여기저기 기지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살포했다 이런 이제 본인이 살포했던 얘기를 증언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독극물인지 고엽제인지 얘기하지 않고 뭐 속여서 그냥 살포를 하게 한 거죠. 이런 민간인들이 이걸 어디 가서 책임을 추궁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참 안타깝고요. 이게 반감기가, 에이전트 오렌지가 반감기가 100년이래요. 100년. 그러니까 이 고엽제가 대를 이어서 지금 대를 이어서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거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위헌적으로 대책하거나 형식적인 민간 합동조사 이런 걸로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 광우병과 효수님 이선희 사건 때 충분히 저는 교훈이 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정부가 더 된통, 대한민국 정부가 혼을 날 거고, 사실 이미 뭐 별로 이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아주 세트로 미국이랑 MB가 같이 레임덕을 맞이하는 거죠. 동반자가 되어서. 이 얘기하는 중에 괴물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드렸던 에이전트 오렌지가 등장하는지 재빨리 찾아주셨네요. 진짜로 나온대요. 결말부에 에이전트 오렌지 베트남전 때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가 등장한다. 괴물 기사 좀 검색한 거라는데요. 예,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게 이미 암시를 하고 있었군요. 이런 사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걸. 예, 진짜 괴물은 반명하네요. 네.